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,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 금액은 전년 대비 12.3% 증가한 1,09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카드 승인 금액이 1,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난 2018년 8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980조 원에 육박했던 카드 승인 금액은 1년 만에 1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협회 관계자는 여행 여가 관련 산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